1차 누울 겁니다. 아, 2차예. 우용이라고 알고 지낸 동창인데 전화가 왔더라고. 예. 차가? 예, 이겁니다. 분해하면 쓸만한 부품 꽤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요번에 새로 놓은 차이가? 완전 새 차인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니 솔직히 말해봐라. 누구 차고? 니 거가? 제가 좀 바빠서 안 가져가려면 말고요. 나는 기껏 형님 생각해서 연락드렸는데. 알았다 알았다. 이마 승절머리하고는 가져갈게. 자주 고맙대. 차량 소유주는 올해 48세 영자씨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 반경 은행에 갔다 오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으며 어제부로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그 실종자 가족 유전자랑 의뢰한 혈흔이 일치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 모발도요. 예, 알겠습니다. 카센터 업주 천성환 휴대폰으로 걸려왔다는 그 전화 가입자 있다입니까?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게 32살 정수진이라는 여자랍니다. 박우영이 아니라 정수진이라고? 이 여자는 또 무슨 관계야? 경찰입니다. 1303호에 사는 정수진씨 어디 갔습니까? 1303호? 아, 그 아가씨 며칠 전에 어떤 남자 차 타고 가던데? 그러고 보니 그 뒤로 못 봤네. 어떤 남자요? 자주 오던 남자입니까? 혹시 인상착의나 차번호 뭐 그런 기억나시는 거는? 그것까지 다 모르지, 이 나이에. 여기 CCTV 있습니까? 예, 있어요. 요즘은 기계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니까요. 기껏 다른 사람 찾았나 했더만 뭐 차 번호도 안 지켜. 남자 얼굴도 없어. 이거 뭐 제자리네, 제자리. 그러게 말이야. 그 정수진이랑 같이 나갔다는 남자가 박우영이 맞겠지요? 사건 후에 같이 도주했다. 뭐 또 그런 뻔한 스토리 알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 휴대전화 명의까지 빌려준 거 보면 말이야. 정수진 주변 인물부터 파악해보자고. 네, 남부경찰서 최창준 경사입니다. 네, 어느 렌터카요? 예, 알겠습니다.
거니까. 이 차 빌린 사람도 정수진이라. 또 정수진이다. 그리한 종이 가방에서 나온 DNA도 영자씨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렌터카에 피해자도 탔다는 거네요. 네, 꽤 가까운 사이였겠죠. 외진국까지 같이 간 걸 보면. 트렁크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신발에서 흙이 발견됐고 차 뒷좌석에서 피자국은 발견됐지만 비산은 아닙니다. 나뭇잎에 엉킨 모발이 있었던 걸 보면 외부에서 피해를 당하고 차로 옮겨졌을 겁니다. 그 피해라는 게 살인이라는 겁니까? 네, 렌터카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온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 장입니다. 두 차에서 발견된 흙이 다릅니다. 아마 피해자 차에서 나온 흙은 처음 범행을 저지른 곳 흙인 것 같고 렌트카에서 나온 흙은 유기된 곳 흙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유기됐다는 거네요.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안 그래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형사님까지 찾아오시고. 그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일주일이 훨씬 넘었어요. 뭐 특별한 얘기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뭐 별 이야기 없었어요.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자 차를 타고 그리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는데 혹시 가깝게 지낸 남자라도? 그럼 우식씨겠죠? 우식이요? 우리가 우식씨 못마땅해 하는 거 아니까 말로는 맨날 헤어졌다는데 눈치 보니까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왜 못마땅해 한 거죠? 글쎄, 수배 중이래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뭐가 잘못됐다나? 나이나 외모 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름은 박우식이고요. 나이는 수진이랑 동갑이니까 32살이고요. 키가 175 정도 되고 호리호리한 편이에요. 생머리에 길이는 중간 정도. 보통 머리를 2대8로 가르마를 타고 댕기더라고요.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요. 이 사람이 그때 차 맡겼다는 박우용입니까? 예, 맞네. 이 동생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박우용이 아니라 박우식입니다. 박우식. 예? 우용이가 아니라 우식이라고요? 이상하네. 너한테 맨날 차 맡길 때는 우용이라 했는데. 그럼 이마하게 너한테까지 이름까지 사기치는가 봐. 여기서 박우식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완전히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네요. 그렇다고 범인이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내가 박우식입니다 잡아가십시오 이러지도 않네. 열심히 찾아야지. 여는 모텔에 작은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죠. 설마 눈치 까고 토끼인 건 아니겠습니까?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지. 예, 김재우 경장입니다. 김영사님, 방금 예.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최영사님. 예, 저기 입주자 대표 회장이거든요. 우리 이거 또 비 선금 모으고 있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새로 오셨어요. 못 보던 얼굴인데.
근데 원래 살던 여자분 어디 갔습니까? 얼마 드리면 돼요? 정수진 씨.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경찰입니다. 박우식 씨랑 같이 있죠? 몰라요. 저 그 사람이랑 벌써 헤어졌다고요. 박우식 씨랑 같이 있는 거 다 알고 왔습니다. 사건이랑 연관됐으니까 협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요? 아마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범인을 숨겨주시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야, 내 고기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집 있잖아. 어, 거기서 보자. 오늘 꼭 먹고 싶다니까. 알겠어. 가만있어. 이 형제 알지? 예, 압니다. 어떻게 한 사이야? 전에 묵었던 모텔 사장입니다. 그런데 왜요? 왜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왜 이 형제를 죽였냐고 물어봐야 될까? 아님 어디에 묻었냐고 물어봐야 될까? 무슨 소리입니까? 죽다뇨. 누가 그럽니까? 내가 죽였다고. 전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다. 왜 도망갔지? 아시다시피 쫓기는 몸입니다. 보아하니 형사들인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도망친 겁니다. 이 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난 6월 23일 왜 이 형제를 만났어? 만나기는 했는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형자의 차에 왜 피가 남았을까? 죽은 이 형자를 끌었는지 피자국도 남았고. 증거 있어요? 뭐 지문이 나왔다거나 목격자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 당신 새 차로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오산이야. 여기 당신 발자국이 남았거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거 갖고 왔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석 달 전부터 그 모텔에 묵게 됐고 오다 가다 보니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다는 핑계로 돈을 좀 빌려다 썼습니다. 그런데 갚을 방법도 없고. 돈만 주면 되지. 뭐 이런 데까지 오노? 너무 돈돈하지 마라. 돈에 환장한 여자처럼. 뭐? 내가 니한테 준 돈 그거 다 내 거 아니다. 2200원 아빠랑 언니 건데 지금 돈 달라고 난린데 내가 안 이렇게 생긴나? 준다고. 누가 안 준다나? 그래. 제발 좀 둬. 어? 하이, 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진짜 내가 미칠 지경이다 진짜. 내가 뭐 한다고 남한테까지 돈 빌려가갖고 니한테 줬는지. 아 진짜. 내가 그 돈 못 주면 죽겠네 그럼. 맞다. 이거는 진짜 사는 게 아니다. 하루가 멀다고 전화 오는데 내가 지금 죽겠다고. 그럼 그냥 죽으면 되겠네. 뭔 말인데 그게. 죽으라고.
이동일입니다. 우영입니다. 제가 차가 한 대 있는데요. 예. 가져가셔서 해체해서 필요한 부품 쓰시고 해체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요. 완전범죄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사건 현장에는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증거가 남는 법이거든.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모든 게 증거가 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되거든.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죄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